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좋은 계절 가을이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결혼하기 전에 자매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그 선교하러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또 뭐 아무튼 난 좀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자매가 뭐 자기는 뭐 하든지 다 할 수 있대요. 다 뭐 함께 하겠대요. 그래서 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막내로 커가지고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잘 못한다. 난 결혼하면 그런 거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아, 뭐 그거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요즘 자매들 같으면 어림도 없겠죠. 어디 남자가 말이야 이 청소도 안 해주고 설거지도 안 해주고. 그래도 뭔가 제가 매력이 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설거지 안 해줘도 그래도 아, 저 사람하고 살만하다 싶은 매력이 있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만한 매력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열 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나환자를 고치셨고 두 번째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또 세 번째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연결되는 중간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병 낫는다 그러면은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교회에서 병을 고친다 그러면 미어 터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특별한 은사는 없지만 매주 이 봉침 이침 사역을 통해서 또 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곳에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서기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란 말은 구약 율법에 능통하고 잘 알고 또 그 율법을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 뒤에 읽어보면 거절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을까? 이 상황을 이렇게 추적해보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19절에 이 사람의 표현에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다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 속에 아 그래도 나 정도 되면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서기관이죠.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또 율법을 보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 생각할 때 아, 예수님이 나 정도 되면 안 받아주겠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이 정도 고백하면 그래 아이고 내가 받아주지 예수님 덥석 받아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요 내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뭐 옥에도 들어가고 뭐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 저분을 따라가게 되면 뭔가 떡부스러기가 자기한테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자기도 뭔가 이렇게 좀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동기에 있어서 또 그의 마음 자세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거절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걸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나와서 등록하겠다 그러면 다 받아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믿음을 점검하고 또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배당 크고 한데 사람들 많이 와야 되니까 막 오는 대로 다 받아주느냐. 물론 문은 열려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무렇게나 다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따르겠다는 이 사람 덥석 받아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받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 어쩌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 따라가면 명예도 얻고 또 재물도 얻고 인기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저는 이 표현을 읽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아, 내 따라오면은 나 집도 없이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내 따라오면 뭐 쉴 틈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서글퍼 보여. 우리 주님이 좀 불쌍해 보여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머리 둘 곳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머리 둘 곳을 원하는 게 아니라 20평짜리 아파트에서 30평 넓히고 싶고 30평에서 40평 넓히고 거기서 또 50평 넓히고 그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세상적인 욕심이 확 몰려올 때에 이 말씀 기억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 또 때로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전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이사 나가라 그럽니다.
그때 참 신세가 처량합니다.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전세 살다가 그나마 전세 살 집이라도 있으니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다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 부유하지요? 주님보다 부자지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보다 부자시네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머리 둘 곳을 가지는 것.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머리 둘 곳을 가지는 것이 사치스러운 일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거죠. 그 머리 둘 곳, 쉴 집 구하는 거, 그게 무슨 사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 그것도 포기해야 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요, 재물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목장을 섬기는 목자님들, 목녀님들 볼 때 그런 장면들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목자,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권리를 그것을 목장 섬기려고 다 씁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목장 식구들 위해서 다 씁니다. 그리고요, 자기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 당연히 내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데 이 당연한 권리도 포기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치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건데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28살에 콩고에서 선교하다가 내전으로, 콩고 내전으로 죽은 이 빌 맥체즈니의 시를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 8시 나는 햄과 계란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1시가 되면 잘 구운 스테이크로 점심을, 그리고 일과를 마친 후 다시 저녁을 들겠습니다. 방마다 전화가 있고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있는 마루와 예쁜 커튼으로 꾸며진 문, 그런 초현대적인 집을 갖고 싶습니다. 사랑스러운 것들로 잘 정돈된 아늑한 방, 스프링이 들어있는 푹신한 안락의자, 그리고 조그마한 텔레비전 한 대를 갖고 싶습니다. 물론 주의 깊게 프로그램을 선택하렵니다. 나는 또 최신 유행의 조끼, 정장이 가득 찬 깔끔하고 멋진 옷장을 갖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은 왜 최고급을 가질 수 없나요? 제가 읽어드린 내용에 대해서 사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0대 젊은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제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갈릴리에 비천한 자, 나를 따르렴.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쉴만한 굴이 있으나 나는 네게 잠자리도 줄 수 없구나. 내 자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자란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서기관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 따라가면 복받고 건강하고 자식 잘되고 그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죠. 그는 이집트 왕국의 왕자로서 차기 백권을 꿈꿀 수 있고 당연히 또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포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포기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본 게 있습니까? 잘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도 포기한 것도 없고 하나도 손해본 것이 없다면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울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잘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제자 이야기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는 예수님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먼저 가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따라갈 때에 이 말을 합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단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공부는 마쳤는데 직장만 잡으면, 먼저 직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기는 따라가겠는데 먼저 좀 결혼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면 그때부터 진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애 키우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납니다. 우리 애가 좀 커야 뭘 하죠. 우리 애들 학교만 가면은, 그러다가 우리 애들 대학만 들어가면, 우리 애들 결혼만 하고 나면, 우리 먼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좀 뭘 하고 싶은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것이 지금 아마 어쩌면 당장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죠. 장례식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아니면은 이 장사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일단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고 1년이 지나면 뼈만 남습니다. 다 살은 썩어버리고, 그러면 그 뼈를 다시 추려가지고 그것을 이 가족 공동묘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그 아버지를 장례를 치렀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년 동안 기다렸다가 1년이 되면 그 아버지 뼈를 이제 다시 장례 치르는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될 것을 말한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된다면 1년을 기다리면,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사람이 장남이라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먼저 아버지 장사를 하고 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네요. 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죽은 자들이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겠죠. 이 사람 편에서는 아버지가 장사가 된다면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겠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다 포함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은요, 세상의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냐 죽어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냐 죽어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서 눈, 코, 입, 숨쉬고 돌아다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그가 정말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다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지요. 돈도 벌어야 되지요. 애도 낳아서 키워야 되죠. 물론 이거 다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 하는 거 그거 말고 살아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우리가 안 해도 내가 안 해도 죽은 자들이 할 일은 죽은 자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요. 죽은 자들이 할 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에 과연 어디까지 관여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들에게 맡기십시오. 살아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10년쯤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내가 아니라도 내 평생 뭐 인수분해 가르치다가 내 인생 끝나겠나? 이거 내가 아니라도 가르칠 사람들 많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들이 많다면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어떤 면에서요, 이 사회적으로 좋은 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복지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구제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류에게 공헌하는 일이고 아무리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들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복음 전하는데 선교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요, 내 아이라도 돈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만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노력을 복음을 위해 쓸 수 있다면 나 아이라도 돈 버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더 가치 있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이해되시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들에게 맡기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제자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것을 허락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자, 이제 제가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대단히 효성이 지극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혹은 또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마지막까지 장례를 치르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또 혹은 지금 아버지가 당장 안 돌아가셨다면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 자식으로서 봉양을 해야 되겠지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버지를 잘 섬기고 이 나이 드신 아버지가 뭐 혼자서 못 사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잘 섬기고 돌아가실 때까지 장례를 잘 치르는 것, 이것이 효성이 지극한 겁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것도 말리셨을까요? 당연히 행해야 될 의무도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더 나아가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믿음 좋다 그래도 그거 엉터리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한다면 그거 엉터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가족에 대한 의무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은 안 믿는 형제들이 있으면 안 믿는 형제들 보기에 더 잘해야 됩니다. 자식으로서 더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형제들, 가족들이 봤을 때, 야, 내 동생이 예수 믿더니만 진짜 아버지한테 잘하네. 특히 며느리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전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듣게 됩니다. 자기 절대 예수 안 믿겠대. 자기 그 동서가 예수 믿는 며느리인데, 이 뭐 명절날 때도 오지도 않고, 뭐 평소에도 안 오고, 왜 그리 바쁘냐 물으면, 교회 일이 그래 바쁘대요.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 다녀야 되고, 교회 봉사해야 되고, 그래 바빠가지고 부모님한테 문안 안 온대요. 그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이 제자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정말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당연히 행해야 될 의무도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멀리 계시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당연히 와야 되는데 비행기 싹이 없어서 못 왔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이 너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비난하겠죠. 그러나 정작 본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 못 가는 본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돈이 아까워서 못 갔을까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 정 당연히 행해야 될 의무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계속 재앙을 내리게 되죠. 재앙을 내릴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주자. 그런데 이것이 진짜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보자. 그래서 전나는 소를 그 수레에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전나는 소는 전 먹이는 송아지를 떼놓고 갑니다. 전 먹이는 송아지를 떼놓고 어미 소가 그 수레를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 먹이는 새끼를 떼놓고 간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소가 울고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 소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잖아요. 여호와의 궤를 싣고 올라가야 되는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미로서 당연히 젖 먹이는 그 새끼를 돌봐야 되는데 어미로서의 그 의무도 포기해야 되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따라서 복받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물론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제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당연한 의무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고, 제자는 당연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제자입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 따르는 것이 힘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를까요?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나는 왜 주님을 따르고 있지요? 제가 주님께 물으니까 주님이 탁 첫 번째로 주신 대답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우리의 당연한 것,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포기하면서도 따르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빌 맥체진이의 그 시의 마지막 연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정녕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일진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내가 어떤 희생을 드린들 그보다 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렵니다. 그 어떤 다른 길도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영혼을 위한 나의 선택입니다. 또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 다 그래 안 따라가던데요. 그래도 또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지요? 물으니까 주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 사명을 받았잖아. 사명을 받았습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죽은 자들이 할 수 없는 일,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그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그럼 또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당연히 행해야 될 의무도 포기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다였다면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 세상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나의 권리도 포기할 수 있고 또 나의 의무도 뒤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느냐?
결론적으로 37절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진리라면 세상의 명예를 얻고 권리를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면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크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물어보시고 나는 나의 당연히 누릴 권리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가? 내 의무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먼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주님께 질문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